정우가, 적주야, 정희야, 아무리 사람들이 내 어미 까닭에 너희들이 불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은 믿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 어미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놓은 까닭이다. 오늘의 한국 문학의 산책은 삶의 자세까지 전향한 남편의 미쳐버린 여인의 탄식, 백신혜의 광인수기입니다. 소설은 청승맞게 비가 오는 다리 밑에서 거의 미친 상태가 된 여인이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주절거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놈 하느님아, 에이 빌어먹을 개새끼 같은 하느님아, 내가 분명 하느님이라면 왜 그 악하고 악한 도둑놈의 연놈을 그대로 둔단 말인고. 당장에 벼락 천둥을 내려 연놈을 한꺼번에 박살내어 버릴 일이지. 아니오시다. 아이 무서워. 거짓말이오시다. 그 연놈에게 죄가 있을 리 있나요? 다 내 팔자지요. 하하하, 웃기는구나. 우스워 죽겠네. 그녀는 나이 17살에 18살의 남편을 맞아 중매로 혼례를 치르는데 속으로 은근히 좋아서 혼인날을 기다리다 첫날 밤을 맞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새삼 부끄러운 첫날 밤의 기억은 말 그대로 알콩달콩이었는데 술을 권하는 남편과 그 술잔을 받기만 하고 차마 마시지 못하는 보통 신혼부부였습니다. 그이가 먼저 옷을 벗고 내 은편 버선을 한짝 벗기고 나더니 내 치마끈을 잡아당기겠지. 나를 홀랑벗길 작정인 것쯤이야. 내가 누구라고 모르겠어. 아, 나야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귀한 집딸이라고 한문 글도 배웠고 꽤 똑똑한 색시였으니까 날았지요. 아이고 참,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아나 봐. 내가 왜 한문을 몰라? 수업도 다 배웠는데 할부정이어든 불식하며 석부정이어든 불좌하며 이것이 다 수학에 있는 글이라오. 할부정이어든 불식하며 석부정이어든 불좌하면은 수학 열려전에 나오는 말로 바르지 아니하거든 먹지 아니하며 자리가 바르지 아니하거든 앉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입니다. 참 그때는 무척도 좋더니 그이가 대체 무엇이라고 그이만 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참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 왜 또 부끄럽기는 그리도 부끄럽던지. 그때 생각에는 정말로 우리 두 사람은 천년 만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묵사발이 되도록 변함없이 살 줄만 알았지요. 그러기에 그이에게는 내 살을 베어 먹여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그녀의 남편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어 그녀는 남편이 없는 시집에서 시어머니, 시누이와 살게 됩니다. 특히 그녀의 시누이는 17되는 봄에 부자집 맏아들에게 결혼을 했는데 초래청에 들어선 신랑은 40에 가까운 사람으로 전처에게 아들이 없어 첩장가를 든 것으로 그 후 신랑과 인연을 끊은 여자였습니다. 시누이는 온갖 트집을 잡아 그녀를 몰아붙였고 시어머니는 그저 잘못했다고만 하는 그녀를 더욱 모질게 야단을 쳤습니다. 하루는 점심상을 받고 앉았던 시누이가 갑자기 밥을 한 술푹 떠들고 벌떡 일어서더니 내게로 달려들며 이것 봐. 이건 나를 죽이려는 거지. 밤낮 제 서방 생각하느라고 밥에다 파리를 막 집어넣고 삶았구나. 이러고도 시어른 모시느라고 고생하는 건가? 하고 나를 떠밀고 내 밥 그릇을 동댕이 치고 야단을 하는구려. 정말 밥에 파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워 나는 자꾸 빌기만 했지요. 아이고 하느님요, 내가 무슨 심사로 시누이 먹고 죽으라고 일부러 파리를 밥에다 넣었겠어. 결국 그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고 할 수 없이 20리 길을 밤중에 혼자 걸어서 친정으로 갔지만 친정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고 야단을 쳐댔습니다. 나는 옷 보퉁이 싸가지고 밤길 다니는 딸을 낳은 기억이 없다. 아마도 너는 여우로구나. 우리 딸은 한번 시집가면 그 집에서 죽어서나 나오는 법이지 살아서 시집을 못 살고 쫓겨오지는 않는다 라고 당장에 쫓아냅니다. 그놈의 옷 보퉁이가 또 대문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어이, 참 그놈의 옷 보퉁이가 무엇이 그리 중한 것이라고 늙은이들은 그놈을 내 앞에 기어이 갖다 던지는지. 그녀는 할 수 없이 친삼촌 집으로 가는데 숙모는 분기충천에서 그녀를 위로해주고 뒤이어 어머니가 달려와 그녀의 편이 되어줍니다.
숙모집에 있다가 친정으로 불려가 있게 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후 아버지도 말은 없어도 그녀를 꾸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오는데 남편은 그녀를 위로하고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도 기쁘고 감사하여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이의 은혜는 죽어도 못 갚게 될 것 같더군요. 실상은 아무 은혜랄 것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것이 하도 고마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남편이 대학교를 그만두고 돌아오고 남편의 주선으로 그녀는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집에 있어 별탈 없이 살면서 맏딸과 맏아들, 둘째 딸을 낳게 됩니다. 남편과 만나 온갖 일을 다 겪고 살아오는 가운데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동안에도 사실 남편이 그녀의 애를 많이 태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주의자라 나 때문에 몇 번이나 감옥에 드나들었고 몸이 약해 밤낮으로 앓았어 그녀는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밤마다 냉수에 목욕을 하며 정성을 들이곤 했습니다. 아이고 맙시사다. 아이고 빌어먹을 도둑놈 내가 하느님이야? 도둑놈이지. 그치만 내가 정성을 들였으면 조금이라도 효험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조금도 틀림없는 것이 하느님 당신이 아닌가? 그래 내 청을 하나인들 들었던가 말이다. 그 이와 살림을 잡혔다고는 하지만은 단 하루라도 내 마음을 놓게 한 적이 있었느냐 말이다. 혼례를 올린 지 20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사단이 나는데 남편은 친구 집에 간다고 속이고 자주 외출을 해서 밤늦게 돌아오기 일쑤였고 하던 태도도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 이 때려 죽일 놈의 하느님아. 내가 그 추운 겨울 얼음을 깨고 목욕하며 빌고 하여 몸 건강하게 주의자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더니 무슨 심정으로 글쎄 몸도 건강하고 주의자는 그만두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해주었느냐 말이다. 주의자 할 때는 그래도 잡혀갈까봐 그것만 애를 태웠지. 지금 같은 이런 말머리쟁이는 듣지 않았지요. 그녀는 눈치가 달라 다시 주의자를 시작했는가 싶어 가니 콩알만에 졌는데 때로는 밤을 새우고 들어올 때도 있어 생각하다 못해 어느 날 그를 몰래 따라가 보게 됩니다. 골목 끝에 나서 좌우를 바라보니 전등빛에 그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이겠지요. 나는 두 말 없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골목 사이를 이리저리 굽어들더니 나중에 조그마한 대문을 밀고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구머니, 나는 가슴이 덜컹하였습니다. 그이가 주의자 할 때도 저렇게 남의 눈을 피해가며 다니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주의자를 버린 줄 알았더니 아직 그대로 하는구나. 나는 입속으로 부르짖고 맙소 맙소 하느님 타고 한숨을 쉬었지요. 그녀는 남편이 다시 주의자 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일 순사가 나타나면 그에게 알려주겠다며 그 집 앞에서 파수를 서게 됩니다. 밖에서 지키다 담장이 거의 다 무너져 허술한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몇 명의 동지가 모이나 궁금해 툇마루를 보는데 하얀 여인 네 고무신 한 컬레와 남편이 구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으로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는데 그 소리들은 차라리 듣지 않았던 것이 더 편한 말들이었습니다. 에 듣기 싫소. 그까짓 돼지 같은 여편네의 속에서 나온 자식 새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사랑하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 생겨난 자식이라 참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 되겠지. 여보 어서 아들 하나 낳아주어. 우리의 사랑의 결정인 아주 영리한 아이를 낳아요. 합니다. 나는 눈이 확 뒤집혀지는 것 같더군요. 하하 공연이 그러시지. 당신의 그 부인도 참 예쁘던데. 아니 그 옆에 내 말은 내지도 말아요. 내가 18살 때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강제 결혼한 것이니까 그를 한 번도 아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 그 거짓말.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왜 자식을 그렇게 셋이나 낳았던가요? 그녀는 좌절에 울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는데 그녀의 말대로 하도 많이 참아서 이제는 습관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참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들은 공부한다며 어미를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그녀를 다정하게 품에 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의 구두를 집어들어
창문을 향해 집어던지자 비명소리가 나면서 남편과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 얼굴, 그 얼굴. 그는 내가 잘 아는 여인이라오. 그는 음악학교 졸업생이랍니다. 우리 친정으로 적당히 되는, 잘 따져보면 나에게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계집애였어요. 하하하, 이 일을 내가 무엇하고 해결하나요? 알 수가 없어. 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어. 그 후 자세한 과정을 밝혀지지 않지만 그녀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게 되는데 그저께 밤에 그곳을 몰래 도망 나와 이 다리 밑에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듯 모를 듯 한맺힌 소리를 내뱉으며 소설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녀가 가게 되는 곳이 집일지 다시 정신병원일지 궁금하게 만들면서 정우가, 적주야, 정희야, 아무리 사람들이 내 어미 까닭에 너희들이 불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은 믿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 어미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놓은 까닭이다. 흑흑흑. 아이고 보고 싶어. 너희들이 보고 싶다. 정옥이 너는 장조림을 잘 먹고 석주는 생선을 잘 먹고 정희는 시루떡을 잘 먹고 에라 집으로 가야겠다. 누가 너희들을 보호할까? 비는 왜 이리도 많이 오노? 비를 노다지 맞고 가면 모두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광인숙이. 광인숙이는 백신혜가 31세 되던 1938년 5월경에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용계동의 친정으로 돌아와서 조선일보의 10회에 걸쳐 연재한 단편 소설입니다. 17시절에 18살에 남편과 혼례를 올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전혀 달라졌을 때 거의 미쳐버리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혜가 소설 주인공으로 광인을 내세운 것은 당대의 속사를 드러내는데 광기의 언어가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의 어둠이 짙어지며 전향 지식인들이 속출하던 시기였는데 주인공의 남편도 한때는 마음이 바르고 굳세고 어디까지나 정의를 사랑하던 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그놈의 주의자를 때려치우더니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버린 그런 미친 시절이었습니다. 백신혜. 백신혜는 대구 영천 지역에 손꼽히는 거상 집안의 외동딸로 1906년 경북 영천읍 창구동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독학을 하다 16세 때인 1922년에 영천 공립보통학교 졸업반에 편입학을 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 강습과에서 수학했고 경산군의 자인공립보통학교에 부임했지만 바로 사임을 하고 상경을 하는데 그녀는 두 개의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바 경북 최초 여성교사이며 최초 여성 신춘문예 당선자입니다. 이후 조선여성동호회, 여자청년동맹 등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1928년에는 시베리아를 여행했는데 1934년에 발표한 꺼레인은 이때 체험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1929년 나의 어머니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고 1929년에는 도쿄에 건너가 문학과 연극을 공부했습니다. 1932년에 귀국한 후 경산군 안신면 반야월의 과수원에서 기거하면서 가난한 농촌민들의 세계를 체험했는데 이 경험으로 복선이 채색교, 적빈, 악부자, 빈곤 등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녀는 1939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모두 20여 편의 작품을 남겨 많지는 않지만 작품 세계는 비교적 다양했습니다. 꺼레이에서는 식민지 조국을 떠나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방황하는 시향민들의 구초를 그렸고 적빈에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유고적인 아름다운 노을에서는 나이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화가를 통해 여성의 애욕을 대담하게 그려내는 등 민중의 궁핍한 삶부터 여성의 사회적 억압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18세의 나이로 단신 상경해 사회주의 여성단체에서 맹렬하게 활동했던 청년운동가이며 화물선 변속 안에 숨어서 시베리아로 밀입국을 시도했던 당찬 모험가였습니다. 도쿄에서 여배우로 활동했던 첨단 신여성으로 대구 일대가 떠들썩했다는 호화 결혼식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 2년 남지도쿄 유학 시절 행적이 묘연해 여급 생활을 했다는 등 소문에 시달렸고 장혁주와 불륜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대 내게로 오면 오랜 기다림의 아픔은 사라지고
반가움에 붉은 볼에 입맞추고 사랑을 고백하리라. 오랫동안 하지 못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두 손 꼭 잡고 정겹게 속삭이리라. 용의원, 그대 내게로 오면